한 5년 전에 시나리오를 쓰러 태백에 간 적이 있습니다. 거기서 묵었던 곳이 지금 8호의 배경인 알프스 모텔이랑 비슷한 곳에서 묵었는데 그 모텔도 국도변에 덩그러니 있었고 굉장히 낡아서 손님이 별로 없는 곳이었습니다. 그곳 사장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카운터방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외로워 보였고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 모텔과 그 사장님을 모티브로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했던 게 8호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중욱 배우님을 처음에 만나 뵙기 전에는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. 그 도우 역할이 처음에 관객들이 받는 인상이 선한 이미지, 선한 사람 그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중욱 배우님이 그 전에 하셨던 역할들은 범죄자 역할이 많으셨고 그래서 아 이게 도우랑 잘 맞을까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실제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굉장히 배려심이 많고 되게 선한 이미지를 제가 느껴서 아 도우 역할로 할 수 있겠다 좀 머리만 내리면 착해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. 호승 역할은 영상 오디션으로 진행했는데 김대건 배우님의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눈에 띄었고 인상적이었습니다. 딕션이 굉장히 선명했고 가지고 계신 연기나 이미지가 깨끗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몇 번 더 만나 뵈었고 호승과 잘 맞겠다 싶어서 같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8호는 아들 도우가 엄마의 실종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가는 이야기입니다. 그 과정에서 집중하고 염두에 뒀던 건 도우가 갖고 있는 불안과 혼란 그것을 내밀하게 영상으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. 많은 배우님들이 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. 큰 스크린에서 더 잘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극장에서 꼭 바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한국 독립영화도 많이 봐주시고 극장에서 뵙겠습니다. 바로 화이팅! 극장에서 만나요.